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 1학기 국어 미래엔 1-1 단원 상처가 더 꽂히다라는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어떤 유형이 출제되는지 이 단원의 출제 유형 베스트를 살펴본 후에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시니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겠죠. 특히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법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 역설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오는 거죠. 역설적 표현이 쓰인 시행과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특히 서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시에 드러난 심미적 인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심미적 체험, 심미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습 활동에도 시인이 심미적 인식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학습 목표를 읽지 않으셨어요. 학습 활동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꼭 여러분들은 교과서의 학습 목표랑 학습 활동을 봐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안 다루셨어도 선생님은 결국 교과서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심미적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세 번째, 이 시에 사용된 심상과 같은 심상이 드러나는 다른 작품의 구절을 고르는 문제예요. 기출 문제에서 살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5번과 같이 A에 주로 사용된 심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럼 A는 시각적 심상이었으니까 시각적 심상 주로 나타나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23번도 마찬가지죠. 기억에 쓰인 심상이 사용된 것은, 기억도 시각적 심상이에요. 시각적 심상이 사용된 것을 고르면 되겠어요. 이렇게 같은 심상이 나타나는 것을 고르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같은 표현이 쓰인 것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되겠죠. 특히 역설적 표현이 쓰인 것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행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이 행만 읽어봤어도 대조적 표현이 쓰였다는 걸알수 있죠? 어린 매화나무, 그리고 고목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이 피느라 한창이고, 고목은 400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지느라 한창이래요. 이렇게 대구법과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네요.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고목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목이 시적 대상이에요. 어린 매화나무가 아니라.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구경꾼들이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가 아니라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몰려섰대요.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진물은 얼마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 이렇게 고목의 모습을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죠. 특히 고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고목의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각적 심상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거무죽죽이라는 것에서 색채 이미지도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목의 모습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라고선 시적 화자가 고목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고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왜냐하면 고목은 꽃이 없고 이런 상처들만 있는데 사람들, 구경꾼들이 고목에 몰려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상처를 구경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진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여기에서도 대구법이 사용됐네요. 상처가 깊은 이들에게는 이 고목의 상처가
훈장처럼 보이는가, 그리고 상처가 이제 막 도지는 사람들에게는 고목의 상처가 어떤 부적처럼 보이는가라는 말은 특히 상처가 도지는 이들을 고목의 상처를 보며 위안을 얻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에 출제됐었어요. 그 다음, 100년도 못된 사람이 매화 400년을 상처를 헤아리려마는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400년이나 된 매화의 상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마는, 즉 인간과 고목이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여 상처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고목의 상처의 깊이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누가? 아까 나왔던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이 고목의 상처를 보면서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대요.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여기서 도치법이 쓰였죠.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라고 해야 되는데 어순을 바꿨어요. 그리고 향기가 진동한다. 후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고목의 상처를 후각적으로 표현했고 도치법을 사용해서 향기의 강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상처가 더 꽃이다. 꽃이 아름답지만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말은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움을 역설로 표현한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역설이 사용된 시행을 찾고 이 시행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명칭과 개념을 묻는 문제, 이 시행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따라서 문장으로 이 시행의 의미에 대해서 써보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는 대조적, 감각적, 교훈적 성격의 시였고, 재재는 매화나무예요. 어린 매화나무, 그리고 고목. 고목도 매화나무예요. 아까 전에 400년 매화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제는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였습니다. 특징을 볼게요.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하여 표현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고목의 상처를 자세하게 시각적으로 묘사했다는 것, 그리고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다는 것이 표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은 첫 번째 대조,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심상에 사용된 거, 세 번째 역설적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 꼭 자세히 봐두셔야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되죠.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 꼭 해야겠죠. 그리고 그 뒤에 문제 해결과 적용에 나오는 사립학교 자리, 시세음과 책전이 키운 아이들, 이것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되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것은 보지 않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 정지를 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18번을 볼게요. 기억과 같은 표현이 쓰인 예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역설법이었죠. 상처가 더 꽂히다라는 역설적 참신한 발상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1번.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역설적 표현을 이해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의 보물, 이런 것들이에요.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래요. 아우성은 여럿이 기세를 올리며 악을 써 지르는 소리인데 소리가 없대요. 이거 역설적 표현인 거죠.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이 바로 역설적 표현의 예시가 됩니다. 다 바로 나왔네요. 1번. 2번도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번에 예문은 반어법의 예문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예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서 갈때나 절대 안 울어. 라는 말은 반어적인 거죠. 나 엄청 울것 같아. 라는 건데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3번.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어적 표현이에요. 너가 진짜 바보 같고 멍청하고 이래서 바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참 순수하고 좋은 친구인데 바보다라고서 반어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다음 4번.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어느 날 당신이 날 찾으면 나 잊었다고 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잊지 않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어예요. 5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딱 보면은 같이, 같이가 나오죠? 비유법 중에서도 직유법이 쓰였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역설은 1번이었어요. 이 외에도 문제에 뭐 20번처럼 블로그 친구들이 남긴 댓글이다 하고 댓글의 내용이 나타나고, 이렇게 3번처럼 블로그 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되는데, 이 댓글은 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거의 다 그대로 복사한 경우가 많아요. 교과서 잠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 친구와 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교사용 자료여서 이렇게 답이 채워져 있는데, 보면은 발표를 망쳤던 경험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4번에 성적이 안 나와서 상처받았던 경험 여기에 그대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실 때꼭 이런 교사용 교과서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사용이 아니더라도 일단 교과서는 반드시 봐줘야 돼요. 프린트물도 당연히 봐줘야 되지만 교과서가 메인인 거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20번도 똑같잖아요. 상처는 고통, 하지만 상처가 주는 교훈이 있어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적 낮게 나왔다는 것도 아까 전에 봤던 선지랑 똑같네요. 친구를 함부로 대했던 경험도 나타나 있고, 마음속 상처들이 꽃이 된다면 마음은 화사한 꽃밭이 되겠네요. 여기도 나와 있고, 이런 시를 알려준 시 읽는 아침님께 감사,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꼼꼼하게 보고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3 1학기 국어 미래엔 1-1 단원 상처가 더 꽂히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